안녕하세요. 힐링앤드로잉의 노브입니다. 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그림도 그리고 싶어졌고 힘차게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어졌던 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잉크토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걔하고 셋이서 캠핑 간 적이 있거든요. 텐트 들고 바닷가에 예, 그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그리고 있고요. 매치라는 주제였기 때문에 강아지와 아들의 정말 소울메이트 같은 그 당시에 이런 매치라는 예, 이미지로 한번 사진을 그려봤어요. 자, 정말 3일 동안 그림도 그리기 싫더라고요.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림 그리기 싫었고 책 읽고 싶지 않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 목요일날 상담하러 오신 분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한 분이었는데 제가 그 파악을 아직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한 얘기를 그분은 굉장히 내가 그냥 노만 노노노라고 얘기한 걸로 생각이 들어서 호흡이 곤란이 왔고 정말 살기 어린 눈으로 저를 자살로 협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고 무슨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이제 얼른 밖으로 나와서 동료들을 불렀고 다시 진정시켜서 돌려보냈는데 그게 너무 쇼크였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은 아니죠. 물론 여러 번 있었고 뭐 자기 기름 부어서 자기를 무슨 분신자살을 하겠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하여간 자기 학대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분들은 처음에는 그로 인해서 며칠씩 제가 병가를 내기도 했고 그냥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냐고 그게 그날 집에 와서 이제 힘들었을 때 아들이 한 말이 엄마가 선택한 직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냉정하죠. 이 독일 사람들 독일에서 큰 사람들 굉장히 냉정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일단 방에 들어와서 문 잠그고 내가 식구들한테 해코지 하지 않도록 넷플릭스 켜고 예. 동굴에 들어가 앉아서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선택한 직업 맞네. 내가 선택한 직업이니까 해결을 보자. 다음날 회사를 갔을 때 그런 분들은 다음날 다시 또 와요. 왜냐면 자기가 할 말을 다 못했거든 감정 때문에. 그래서 와서 차분하게 또 다시 얘기하고 잘 보냈죠. 그 트라우마 있는 분들에 대하는 그 방법대로 이제 다시 잘 고쳐서 얘기하고 상담해서 이제 보내고 근데 또 저한테는 그림이 그리기 싫었어요. 제일 하고 싶지 않았던 게 그림 그리는 거 싫고 책 읽기도 싫었고 정말 평소에 제가 열심히 해오던 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뭘 했냐? 옛날에 좋아하던 거 했어요. 케이크도 만들고 수제비 만들고 손으로 막 주물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저희 집이 이제 공사 중이라 그 공사하는 것도 가서 도와주고 땀 내고 몸을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토요일 하고 났더니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맑아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됐어요. 예 그냥 있었던 팩트로만 남았죠. 감사하게도. 그러면서 이 그림 주제를 찾게 되었고 생각이 났을 때 참 감동이 왔어요. 기뻤고 내가 다시 살아났고 책도 보고 싶고 다시 읽고 싶고 물론 어저께 상담이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잘 했고 굉장히 바쁜 하루였죠. 어저께는 그런 건 했지만 그런 건 너무 좋아요. 해요. 역시 나는 그 상황에도 상담하는 게 좋은 건 거예요. 할 수 없어. 거기서 힘을 얻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는 다시 빨리 책을 읽고 싶고 빨리 그림도 그리고 싶고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싶고 오늘은 좀 짹짹이 모임이 있어요. 함부르크 거기도 나가야 되고 다시 활기찬 제가 되었을 때 아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막 계란 안에서 알껍질 안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 병아리가 막 콕콕콕 찢는데 이게 안 열려가지고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열려가지고 나온 느낌.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오늘 아침에 받아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다시 이 굴 속에서 나왔구나.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응원의 메시지 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한 주 또 힘차게 행복하게 시작하도록 해보죠.